네, 아길라르와 김도혁 선수가 좋아요. 잘 봤어요. 오재성, 오재성이 갑니다. 오재성 안쪽으로 튀. 송슈 다시 오재성 넘겼습니다. 좋아요. 김도혁 열렸어요. 김도혁 골! 김도혁 슈퍼 플레이. 자, 발리 기가 막힙니다. 오, 뭐 네. 발리 뭐 이동국 저리가라네요. 네. 오. 과연 어느 쪽으로 궤적을 그릴지요. 신준호 슛! 골! 신준호의 동점골! 네, 뭐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준비하고 가볍게 그냥 인사이드로 감았던 게 네, 그대로 득점과 연결이 됐네요. 뭐 자, 수비와 네.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완벽한 킥을 신준호의 오른발. 인천 포항 게임 재밌었는데. 첫 번째 인천 골. 네, 김도혁. 와, 제대로 넣었잖아. 근데 이게 내가 경기장 좀 일찍 가서 몸 푸는 걸 봤는데 네. 그때는 4개발였나? 누가 크로스 올려주는 거를 딱 저걸로 왼발로 저 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왼발로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골을 넣었어 몸 풀 때. 그래서 와 잘 잤다 그 느낌이 들었는데 똑같이 경기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 김도혁한테. 네. 그 연습할 때 그게 들어가서 자신감이 좀 있었대. 그렇게 왼발을 맞히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때리면은 물어보세요. 발의 감각이 아마 공이 맞았을 때 그 느낌이 없었을 거야. 공이 와서 맞았다는 느낌이 자체가 너무 정확히 그치. 맞으면 선수들은 발의 느낌이 없거든요. 아예 그냥 아마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김도혁은 인천이 동점골 먹을 때 신진호 선수가 잘 차긴 진짜 잘 찼어요. 근데 골키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너무 벽을 믿고 너무 한쪽으로 치웠었어. 버렸죠. 네, 너무 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신준호면은 저 벽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잘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너 일로 차면 내가 딴 뜬다 그 느낌이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는 거. 너무 오른쪽 너무 치워졌다는 거죠. 저게 지금 시간이 보면은 90분이 지났을 때예요. 벽 중에 한 명은 흐름을 끊었어야 돼요. 예, 운동장에는 베테랑들이 한번 나와서 딱 본인이 딱 보면 알잖아. 10명 서 있으면 얘는 나가도 경관하냐 그냥 한번 나가라. 흐름 끌어, 흐름 끌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가서 경고 하나 받더라도 흐름을 끊었어야 돼. 이거는 맥 흐름이 아니고 맥을 끊었어야 돼. 신진호 선수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어야 돼. 그런 게 필요했던 거야. 경고 한 장이나 바꿨어야 돼. 너무 잘 차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 너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승점 3점이 너무 소중한 상황에서 게임도 잘 해놓고 잘했지. 네, 게임도 잘 해놓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 시간 추가 시간을 못 버티고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면은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저 맥을 한번 끊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이루어졌으면은 또 점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삼성도 정상빈 카드를 준비합니다. 네. 정상빈이 투입됩니다. 레이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정상빈 들어갈 때 키퍼요. 네, 옵사이드 선언됐고요. 네. 자, 옐로우 카드가 일단 나옵니다. 저기 요즘 또 수원의 정상빈이가 네. 굉장히 핫하잖아. 아, 그 친구 와 진짜 대형 루키 같던데 느낌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피드 그리고 뭐 드리블 뭐 볼 컨트롤 뭐 슈팅 그러다가 이제 몸의 밸런스도 좋고 뭐 활동량도 좋고 체력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좀 본인의 컨트롤을 조금 못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감정 컨트롤을 좀 못 하고 있는 느낌. 신인의 패기니까는 그렇게 넘어가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거는 운동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플레이. 네. 오케이 옵사이드 불었어 섰어 공을 손이 잡았다고 쳐. 그리고 나서 공을 뭐 끌고 가다가 뭐 경고 받을 수도 있고 뭐 엉킬 수도 있는데 네, 팔을 쳤다는 자체가 저게 좀 비신사적인 행위가 많이 포함된 액션이니까는 저런 부분을 좀 자제한다면은 더 본인이 또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본인도 만약에 저기 이제 제주 선수 얼굴 맞았다 그럼 또 바로 퇴장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또 다음 경기 영향이고 팀한테도 악영향이고. 물론 시간 끌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 네, 선수들인데. 그렇죠. 제가 선수 때는 저런 유형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찬동이 있었어요. 제가 전북 시절이었어요. 이제 찬동이가 강주 시절이었고 전반전에 저랑 계속 부딪혔어요. 찬동이도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치, 계속 화가 났던 거예요. 네, 그 전반전 들어가, 전반전 끝나고 라크롬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심판한테 가서 파울 아니냐고 내가 이제 본인도 이제 막 흥분을 한 테니까는 파울 아니냐고 이게 내가 계속 건드는데 너무 튀는 게 뭐야 한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옆에서 제가 들어가 보다 저도 들리잖아요. 삐 처리하세요. 막 천대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무시 말이만 그냥 게임만 띠꺼리끼지 막 이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응. 그랬더니 후반전에 와갖고 애가 조용해졌어. 야 93년생이네. 네, 애가 그러니까는 맞아 93년 저도 만약에 저도 10살 차인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겠냐고 찬동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막 되게 승부욕 있고 막 팀을 헌신하고 하는 모습 너무 좋다 그거야. 그런데 본인이 그것까지 좀만 컨트롤을 해준다면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찬동이도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그 이후로 찬동이도 많이 성숙한 모습 보였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찬동이도 찬동이 같은 스타일이 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 선빈이 같은 스타일도 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조금 더 냉정했으면 운동장에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